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네, 165회 두 번째 코너 시사 단두대. 목을 몇 차례나 단두하였으나 여전히 거머리와 같이 살아나는 도마뱀의 꼬리처럼 자꾸 목이 자라는 하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에서 가장 네. 가장 주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버그라운드적인 면모. 네, 네. 뭐 국회 나간 지 1년 됐는데요. 많이 망가진. 좀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 늙었다는 표현 삐 처리해 주세요. 좀 상했어요. 네, 1년 만에. 선후배 사이죠? 예? 선후배 사이. 예, 제가 1년 선배인데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있을 때 수습 갓 들어왔을 때 막 들었을 때, 조금만 있을 때. 일진 수습. 일진 수습. 네. 빨리 가주자! 절도 사건 있었다 그러면은 피의자가 몇 살이냐. 네, 그렇죠. 무슨 색깔 양말을 신고 있었냐.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 그거 어땠냐. 그런 걸 계속 쪼으면서 묻던. 일대 없이. 일대 네, 필요도 없는 정보를. 양말 색깔이 무슨 상관이라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물대포를 쏘는 국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살인적 진압을 하는 국가, 재벌 총수의 편의는 최대한 배려하면서 노동자의 해고와 죽음은 외면하는 국가, 국가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주변부의 사람의 것인 적이 있었는지를 되묻는 책, 폭력으로 유지되는 국가와 결별하기, 박노자의 삐딱한 국가론,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를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합니다. 시사단지 오늘 아이템 뭡니까? 오늘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디도스 사건 취재한다고. 무슨 별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고 없는도 아니고 이대호 같은 예고 없는도 아니고 말만 해놓고 지금 기사를 못 쓰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메일이 막 답지를 해서 한겨레 20일에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코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뭐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까 해서 그래 보세요. 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민간인 사찰 특종 한겨레 20일 보도 할 것이다. 근데 이미 한 다음에 이 방송이 나가가지고 좀 썰렁해졌죠. 네, 그래서 그 민간인 사찰 관련돼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한 가지 예고를 드리자면 디도스와 관련된 특종을 할 거예요. 우리 다음에 우리 다음에 우리라 하시면 예? 나는 꼼수 다음에 나 꼼수 다음으로 왜냐면은 우리 우리라고 서로 표현해요. 나 꼼수와 한겨레이시들 아니 하어형이요 하어형 저와 하어형 네. 왜냐면 이제 뭐랄까 어떤 협력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여 제가 하어형에서 간택한 거죠. 간택 어색하네요. 여하간 디도스에 관련해서 기대해 주시면 재밌는 게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고를 미리 해두고 자 그다음 뭡니까? 디도스 이게 끝이에요? 아 디도스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여러분 그 디도스 사건 그러니까 디도스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11.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이버 테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사건이라니까. 사이버 테러까지는 가짜라요 이제 디도스에서. 이제 디도스란 말은 저도 안 합니다 이제. 그렇지. 네, 사이버 테러. 그 얘기도 한번 해서 디도스가 당시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라고 취재 결과 보십니까? 그 질문 있었나요? 아니 내가 해보는 거예요. 아 좋죠. 취재 왜냐하면 지금 이
이 기자 사회에서 네. 이 디도스 아니지 10월 26일 부정선거 사건에 네. 팔로우업을 이렇게 오래 한 현장 기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 없죠. 네, 없어요.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새로운 소식을 특종을 해내지는 못했지만 특종한 건 기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쭉 팔로우업을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손에 꼽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특종도 할 것이고 곧. 근데 그 특종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특종이야 미처리 해주세요 미 정도 특종이야 근데 간택당했죠 간택이 특종인가요? 간택으로 인한 결과적 특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줄기차게 얘기해왔잖아요 이것은 디도스가 원인이 아니다 그날 서비스장의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라고만 우리 입으로만 얘기했는데 내 기자한테 묻겠다 이거지 예. 다른 각도에서 취재해온 하영 기자는 그날 서비스 장애 원인을 디도스라고 보냐 이거지 본인의 취재 결과로는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어느 분을 의식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 디도스 공격은 분명히 있었다 네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건 맞죠 네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괴담은 아닌 것으로 디도스가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뜻도 미지근하죠 그렇게 그 정도로 뜻도 미지근하게 진짜 이렇게 가면 다 까야잖아요 어? 그러면 다 까야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결론만 디도스 공격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현재는 아니죠. 10월 26일 사이버 테러의 현상들이 해석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선관위 쪽의 해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설득력을 지금까지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는 설득력을 가져왔다면 그 설득력의 일종의 공리계 여러 가지 공리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이 논파가 됐다라는 거. 예, 그거를 팩트를 가지고 좀 입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저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좀 말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말도 어렵게는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댓글이 좀 순하게 달리거든요 몸을 사린다 이런 댓글이 순하게 달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얘기는 드릴게요 김비창 교수 얘기 한번 할게요 네, 김비창 교수 얘기하시죠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 이 바나나를 선관위 홈피라고 하면은 세 개의 선이 갑니다 이제 왼손이 이제 LG U+ 선이고 이 오른손에 있는 두 개의 선이 KT선이죠. 근데 이 두 개의 선에. 세 개의 선이. 그렇죠. 세 개의 선이 가는데 이 두 개 선에 그. 디도스가 몰렸어요. 몰렸다고. 바쁘시죠. 네. 몰렸어요. 몰렸는데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존에는 이걸 끊고 U+로 이 트래픽을 몰리게 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이 트래픽이 몰렸을 때 이 공격자의 IP가 존재하거든요. 이 IP를 KT나 아니면 이것을 막을 만한 전문가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걸러내게 해요. 망 사업자에게. 근데 이것을 끊고 이 U+에 몰리게 할 때 이 IP를 KT 쪽에만 알리고 이 U+ 쪽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서버잖아요 서버 앞에다가 디도스 방지 장비를 달아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회선이 세 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KT 서비스 회선이 LG 회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디도스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KT 쪽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 망 사업자도 이렇게 그 서버 바로 앞에 그 방어 장비를 두듯이 망 사업자도 망 차원에서 이미 앞에서 걸러낼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망 사업자한테 야, 이 IP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막아줘. 그러면 여기까지 아예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선관위는 KT를 끊고 나서 KT를 끊었는데 KT 쪽에는 이런 IP가 공격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공격이 LG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물이 넘쳐서 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물이라고 치면 파이프가 세 개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막아버렸으니까 나머지 한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ERP를 또 LG 쪽에 말해줘야 이게 막아질 거 아니에요. 끄는 KT 쪽은 말해줬는데 연결해둔 LG 쪽에는 이 IP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망사업자한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조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네. 저도 이해했네. 이걸로 아까 연설했는데 잘 안 돼. 근데 그래서 바나나를 꺼냈거든요. 이상한 조치가 많은데 그 이상한 조치를 네. 내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뭐냐면 기술적인 논쟁이다 보니까 이런 이 정도까지 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죠. 실수로 그럴 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상황 판단의 미스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변명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그 과실이라 이거지 말하자면 그 안에 의도나 또는 기획이나 음모는 없다. 마 최대한 후퇴해봐야 과실이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몰고 가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끊었다고 하니까 그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치냐면 원래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끊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만 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선관위의 해명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 건가? 혼란스럽단 네, 말이죠. 네.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불이 났어요. 물과 모래 둘 다 불의 종류에 따라서 그걸 끌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래로 끌 걸 물로 부어서 이렇게 불이 잘 안 꺼졌다. 이거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과오라면 대신 기름을 부었다면 납득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대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기름을 부어놓고 무슨 대처를 했다냐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몸이 와닿지 않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뉴스에 크게 리액션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끝났다. 처음에 그걸 보고. 아, 정말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 근데 그게 이제 일선의 IT 전문 기자가 아닌 분들도 그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오가 벗어난, 과오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는 것도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일반인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넘어서요. 해커, 보안 전문가, 망사업자 등등이 각자의 전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예, 그래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해를 든 건 가장 쉬운 예를 든 거고요. 미묘한 논란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괴담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이게 전문가들끼리의 논쟁에서 충분히 논파될 수 있는 수준의 논쟁들이 논쟁으로 존재는 하긴 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예를 든 거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선관위가 그런 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네. 그런 대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부채질도 좀 하고요. 주장하는 그래 부채질까지 하고. 그렇죠. 응? 좋은 비유야. 그렇죠. 기름 붓고 부채질하고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걸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데 좀 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선관위 설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논쟁이라는 말을 틀렸어요. 논쟁은 아니고요. 선관위의 해명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예.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표현 틀렸어요. 왜 논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토론회에서는 말이 오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 본 네트워크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분야의 전문가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했듯이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했네. 저게 어떻게 초보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냐. 이거는 의도다라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걸 분간을 못하니까 논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주장이 아니고요. 그 LG 엔시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여서 굳이 김기창 교수님. 근데 제가 그분은 오픈 웹 운영자고 사실은 그 IT 분야 관련 법의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 정도면 사실은 중급 이상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릴까요? 뭐 편집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그분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이제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법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대 교수이면서 동시에 IT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렇죠. 오픈웹 운동을 해왔고 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 그분이 앞에서 워딩을 만드는 것일 뿐 그분이 만들어낸 워딩의 기술적인 그 백업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김기찬 교수가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 액티브X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국내 사이트들의 네. 문제점을 한 2, 3년 전에 지적을 해서 그게 많이 고쳐진 적이 있었죠. 관련 법 분야 전문가 맞아요, 실제로. 물론 그 현장에 있는 뭐 30년 된 무슨 네트워크 전문가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붙어서 그 백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말하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전문가들의 백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그걸 읽으면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비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걸 그걸. 봤을 때 워딩 자체가 그렇게 그런 전문가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부러 쉽게. 알아들으라고. 네. 그 제가 한 30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천안함 취재를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이승원 교수님이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나섰어야 했던 분들은 사실은 화학이라든가 그렇죠. 분자 생물학이 아니죠. 그 재료공학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 나섰어야 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분의 주특기가 또 있었어요. 그 물질을 분석하는 어떤 기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나서야 하는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사실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교수님이 좀 용기를 내시는 그런 다른 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저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잘 문서들을 이제 봤는데 계속 봐왔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왜 문제야? 아무리 읽어도 나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완전 문외한은 아닌데 나한테 그런 수준의 논의들이 오간 끝에 그분이 워딩을 그렇게 상식적이고 쉬운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이 그냥 이 사건을 상식적이고 그렇죠. 그런 수준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전혀. 어쨌든 하영 기자가 지금 이제 취재 중인 걸 약간 이제 뭐 어떤 걸 취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인 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려고. 예예. 예. 너무 캐지 마십시오. 네. 지금 하영 기자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 진행자 벌써. 아 그러네요. 아니 정신 차렸어. 아 예. 하여튼 그 이것은 하 기자와 네. 저와 거래가 좀 있습니다. 네? 금전 거래는 없고 네, 정보 거래가 좀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제공. 예. 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새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사이버 테러 연장선상으로 요즘 그 진보 언론 사이버 테러 혹시 얘기 들으셨죠? 예. 지금 한 3월 첫 주부터 시작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지하고 경제지하고 분산돼서 이제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악성 코드 심어서. 근데 그래서 분석해 보니 주로 해킹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에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 누워서 침 뱉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정 문제로 이 보안 쪽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게 보안이 예. 요새 진보 매체 전반에 예. 그 공격이 있죠. 예. 예. 단지 지원 어떠세요? 예. 우리 1년 전부터 당해왔죠. 쭉 당해왔죠. 예. 자해는 아니시죠? 아니, 웃긴 게, 나와라 전봉지도 맨날 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대단한 사이트라고. 참 딱해요, 이게. 나는 그 재정 뒤에도, 또, 예. 예. 그 뒤에도 뭐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음모라고 말할까봐. 근데 사실 당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게 맞아요. 왜 쓸데없이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누군가가 네. 특정 매체들만 잡아내기 어렵죠. 네.
굉장히.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사를 거기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읽지 마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읽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읽지 마세요.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김용진 KBS 전 탐사 보도팀장이 쓴 책 그들을 아는 우리만 모르는 많은 관심 가르겠습니다. 그거에 또 뭐 있어요? 민간인 사찰 관련된. 아 민간인 사찰 맞아. 예, 그 얘기를 좀. 숨겨진 이야기? 예, 숨겨진 예. 이야기. 안 숨겨졌기만 해봐. 숨겨졌을걸? 예. 그 지지난주죠. 그 한겨레 2주 전이죠. 그 한겨레 21에서 특종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것이 이제 이털남과 경향신문의 특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죠. 이게 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검찰의 부실 수사 증거가 있었다.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10년 8월에 있었던 수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진경락 과장. 진과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그 폭로 이렇게 하신 분은 장진수 주무관이시죠. 그분에게 지시를 내린 분. 갔다가 그 은폐할 자료를 가져다가 이것을 제대로 은폐하라라고 지시를 내리신 분입니다. 그 사람을 검찰에서 2010년 8월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2010년 8월은 어떤 날이냐면 그 즈음 날이 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때 진경락 과장은 서울 보람의 병원에 특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갔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겨레 21에서 이제 확보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휴대전화가 그 충전 중이던 게 두 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과장 부인께서 두 대를 가방에 몰래 감추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네 대를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가 있죠 이제. 네 대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발견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끝까지 부인하라라는 메모들이 막 써 있어요. 신문지에. 네, 신문에 보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신문지에. 네, 거기에 이제 끝까지 부인하라라고. 네, 끝까지 부인하라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과장이 그때 이런 말을 수사관한테 합니다. 이거는 뭐 수사 보고서에 나온 얘기니까 내가 증거인멸을 했다는데 정말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현 정부가 부패한 탓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현 정부가 부패한 탓일 것이다 라고 진과장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 검찰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검찰은 이제 당연히 이것들을 압수를 했겠죠. 하지만 그 이 조선일보는 압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압수영장 발부가요 휴대전화만 되고 종이는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 여러 가지 그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나왔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실도 있었고 진과장 이야기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보고에 됐고 하지만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재밌는 거 하나가요. 이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조혜정 씨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진경락 과장이 평소에 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난 여의도동에 들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들려서 전화를 했던 자 조혜정. 수사가 필요하다. 이 조혜정 씨는요. 이걸 특종한 조혜정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 조혜정 기자가 이렇게 수사 선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 건가요? 어쨌든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혜정 기자를 예를 든 거고요. 이런 식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걸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도 이번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최종
오도한 그러니까 탑 제일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 성인 누구예요? 성인 2조 2 저희가 이번에 특종 보도한 한겨레 20일 잡지입니다. 이거 저기 성대모사 해주시죠. 무리하다. 네. 어렵다. 설정 무리하다. 네. 불법 사찰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는 내용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저기 초대 손님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신나네요. 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해봐요. 예. 민간인 사찰이 사실 더 있었다라는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이거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안 놀라게만 해요. 네, 안 놀라실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보니까 일관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용산 참사. 예, 당시 용산 참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희 사면 여론. 예, 놀라셨죠. 한 번 놀라셨네요. 그 다음에 하명 사건.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산 참사와 관련돼서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실제로 원래 했어야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예를 들면 좌파 관련 이런 하이폴더가 있어요. 거기에는 체계도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좌파 관련 단체들의 조직도를 담았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 진과장이 그거를 떼서 디가우징을 해라라고 해서 제목만 남아있어요. 사실 안타깝게 문서는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 여론 동향까지 파악하라고 했던 이건희 특별사면 여론 동향. 네.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이것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만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누가 했다는 거죠? 사찰, 민간인 사찰을 누가 했다는 거죠? 아, 민간인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공직률, 했죠. 그렇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어디 소속이죠? 여기는 국무총리실 소속인데. 총리실은?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뭐 하는 곳이죠, 그럼? 이거 싸우고 그래. 그거 원래는 이제 민간인 사찰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한 거고, 민간인 사찰 대상에 올랐던 사람, 민간인 사찰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내용의 키워드가 지금 용산 참사, 이건희 사면 등등이 등장을 했고 이게 하명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윤리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지금 나온 거죠. 재미없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미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막 놀라시죠. 깜짝깜짝.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문건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물론 보도가 된 적은 있어요. 뭐 다양하게 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 처음이고, 뭐 작가 분류 중에는 작가도 있습니다. 작가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는 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박찬숙 의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박찬숙 의원이 그 이상득 전 의원, 아니 전 의원은 아니시죠? 이상득 의원의 이게 이 저기 그 한나라당 최신파가 이 반발을 할 때 그때 마이크를 들었던 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한겨레 20일에서 특종으로 보도가 되고 더 없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트위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후보에게 트위터를 팔다니? 뭐 이제.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5분 내로 해결을 봐요. 바쁩니다. 예. 네. 이제 5분 내로 해결 보겠습니다. 잠깐만. 저희 그 예. 이게 그 새누리당에서 그 이걸로 공천 심사를 해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트위터 관련 점수예요. 이걸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 뭐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제 뭐. 이걸 보시면은요. 적어도 0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죠. 예, 이거 로그가 있고요. 일단 시그마가 있고요. 아, 원래 거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거는 곱하기하고 이제 더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팔로잉 하는 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팔로워 수가 많아야 하고. 이런 주소력이 있느냐? 네, 예, 많이 네. 그래서 막 저기 그, 뭐죠? 그렇죠. 리트윗 점수가 높죠. 리트윗 점수가 높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들을 내가 거부처리를 막 다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여기에 막 시그마 넣고, 예, 막, 그래서 이거 뭐 이준석 비대위원이. 예. 역시. 이걸 만들었죠. 제가 이걸 말씀드려본 건 아니고, 이거 편집이시고요. 이걸 말씀드려본 건 아니고요. 예, 저기, 후보들에게 트위터를 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1만 팔로우를 만들어주는 대가는 1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주는 대가는 4천에서 5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 보통 트위터 하시죠? 트위터 선배는 안 하시죠? 예, 아무튼 트위터를 하면은, 이게 금방 탈로가 납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잖아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탈로가 나요. 근데 탈로가 안 나게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4천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이걸 주면.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발이 됐어요. 네. 파는 사람들이 그걸 산 사람. 산 사람들이. 한나라당 쪽에서. 네. 조 나라당에서. 네. 네. 적발이 됐어요. 근데 그 명단은 저희들이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까지 굉장히 재밌으셨죠. 근데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왜 한 거죠? 이거를요? 제가요? 아니, 그, 적발된 사람들은. 네? 적발될 사람들은. 아, 적발될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요, 이게 그 공천 심사의 자료로 쓰인 거예요. 이 팔로워가 그치.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리트윗이 얼마나 되는지. SNS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공천할 때, 점수를 뒀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저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저런 장사꾼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만드는 이 세상. 수요가 있으니까 또 예. 그런 게 생겨났겠죠. 한나라당은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실제로 실천하는 당이기 때문에 뭐 꼭 새누리당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한데 거기가 네. 일단 공천심사 기준이 저게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네. 또 그 돈도 맞아요. 기본적으로 재산 규모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위가 제가 이걸 왜 제가 이걸 돈이 없다 보니까 합쳐서 자 여기까지 네. 디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들어볼 만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고 새로 오신 김외현 기자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나오도록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기량 발휘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도 한겨레가 자랑하는 엘리트 기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국어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이미 네. 저 사람은 증권가로 와야 하나 사기국어인가? 아무튼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근데 내가 알바 아니고요. 네. 하여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셔도 된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성대모사 준비해 오시나요? 그렇죠. 예. 성대모사 좀 그럼 배 좀 살 좀 찌우세요. 아, 허전하시군요. 3주 이내에 살 좀 찌우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김외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